오늘은 아침 일찍 순댓국을 먹으러 왔어요. 왜냐하면 오늘은 아침을 좀 든든하게 먹고 경찰서로 가야 돼서요. 일부러 순댓집에 들려서 아침을 먹었습니다.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.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도 밥은 잘 들어가네요. 청양고추도 아삭아삭 정말 맛있네요. 지금 경찰서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고소장을 제출할 일이 생겼어요. 거짓 2년 가까이 봐줬는데 상대방이 무면허로 저희 남편을 크게 다치게 해놓고서도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봐주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 빌딩이 보이네요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처량해 보이죠? 며칠 내리던 비도 그쳤는데 마음엔 비가 내리고 있네요. 처음으로 고소장을 내게 돼서 그런지 저희 남편하고 저는 말없이 조용히 앞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. 만 돌면 바로 이제 동작 경찰서가 나옵니다. 저희 남편이 죽었다 살아났거든요. 2년 전에. 정말 하늘이 돕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. 저희 남편이 방문증을 작성하느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. 그러면 우선은 동안 민원실 이런 데도 몇 시에 문 여는 거야? 아, 대체 오늘은 몇 시 시작이야? 공휴일인 걸 깜빡했네요. 10시 25분이나 되는데? 그래도 경찰서는 24시간 오늘 쉬지 않기 때문에 형사과로 아, 재량 휴무 저기 나라에서 먼저 하루 휴무 저기 들어갑니다. 그리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그 사이에 가해자가 큰 소리를 더 쳤거든요. 네.